아 진짜 엿다. 아 이거 진짜 매운 집인데. 커플들 데이트 코스 중에 필수 코스 떡볶이 가게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우린 1등 해야 됩니다. 자, 한 번도 돌을 못 만져보신 분이 지금 계시죠?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러브 이즈 핫입니다. 러브 이즈 핫. 러브 이즈 핫. 떡볶이를 먼저 한 그릇씩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떡볶이 없는데? 떡볶이 재료가 되는 떡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커플 게임을 발표하고 출전할 네. 커플 한 팀을 저희가 제비뽑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커플이 나와서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 커플을 지목을 합니다. 게임에 커플하지 않는 커플들은 뭘 하냐면 난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고 하고 떠는 거예요? 떠는 겁니다. 아, 떡내기, 떡내기. 네, 그만큼 덜어낼 수가 있는 이런 것도 거예요. 약한데, 아. 첫 번째 게임, 사랑은 쿵짝. 커플끼리 서로 한쪽 다리를 묶습니다, 커플끼리. 그리고 밀어서 손바닥 밀치기죠. 밀어서 넘어뜨리면 승리입니다. 아, 2대2로? 자, 이 게임을 하실 커플을 제가 뽑습니다. 자, 뽑았어요. 사랑은 쿵짝 누굽니까? 하하 한혜지. 키가 안 맞는데 괜찮아요? 나오시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팀으로 지목을 해야 되는구나.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팀을 지목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네한테 걸어야 되니까. 자, 결정하세요. 야, 재석이네 되게 작진이 형네도 괜찮은데, 작진이 형네.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해주세요. 좋았어요. 짠하다, 짠하다. 아빠 나니까. 짠석진. 야, 맞아, 한참하고 떨려. 지야, 미안한데 나 이거 지금 일부러 떠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진짜... 이거, 아, 이게 큰일 났다. 나 체력이 다 됐나 봐, 이제. 나는 오히려 이게... 아, 병원에 가요. 아, 제발 병원 좀 가요. 이게... 어제 밤에... 오늘 이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형이 또 이거 많이 해서 그래, 아까 이거 하고. 그럼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러지 않아. 야, 나 이게 던지. 저희들은 하하, 혜진 씨입니다. 우린 동훈이 형, 혜진이 형 도와줬습니다. 야, 정말 아주. 저희도 하하, 한혜진 씨에게 도와줬습니다. 이기는 쪽을 선택하면 되나요? 연수야! 왜냐면 사실 요즘 석진이 형이 기운도 좋고 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재석이 거는 쪽에 다 망합니다. 오늘 재석이 어디 걸었지? 제가 좀 이런 거 약해요. 내가 하하한테 걸었어. 아 맞다, 이 형 거는 거 진짜 약한데. 아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우리한테 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나요? 저쪽이 일 것 같았어요.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실패입니다. 아, 저 파이팅! 야, 하체 힘줘. 하하! 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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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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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싹! 한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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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변이 있으면 안 돼, 동훈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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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거야! 야, 안 질 거야! 야, 혜진 씨, 그럼 일로와, 일로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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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끝나겠는데? 아, 너무 저기, 양손으로, 양손으로!